네, 첫째 들고 오세요. 네, 영화가 끝났는데 이제 지금 저희와 함께 움직이 되어주시는 팬분들이 계셔서. 네, 오늘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영화의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남자가 폭력에 대한 어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의 얘기라 아마 통쾌함은 덜할 텐데, 그리고 그 남자의 상태, 그리고 그 사건과 이렇게 엮인 이 멋진 캐릭터들간의 상황들을 즐기셨으면 영화를 재미있으셨을까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준 역할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냥 꽉 채워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예, 저희 영화 오늘 개봉했는데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니까 저희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날씨도 더운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우리 우진, MC 우진에게. 잘생겼어요! 저는 보호자에서 우진 역을 맡은 김양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전국의 모든 분들이 이런 하는 것을 참 좋겠네요. 요즘 오늘 특별한 날에 또 여러분들께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에서 진아 역할을 맡은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이렇게 반응 뜨겁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으셨으면 후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입소문도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개봉 첫날이어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선물 배우기 전에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 시간이 그 연출하는 시간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커플 오신 분. 네, 이렇게 둘이 손잡고 같이 손 드신 분. 네, 나오세요. 저희가 이게 진아가 영화에서 사제폭탄 만들잖아요. 조그만하게 동그라서 낙서도 하고 약간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립톡 만들었습니다. 빨리 한 번 뜨겠어요! 모태솔로! 모태솔로! 모태솔로 어디 계세요? 바다 가세요! 저 아까 얘기한 남자분 있으시죠? 네, 저희 딸이었어요. 아, 예. 아, 그래요? 한 번 빼고 왔어요. 아, 야, 그럼 이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둘이 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에 좋은 입소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인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입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쥐 밥도 안 먹어.